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대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테마가 흐르는 의성, 그곳에 가고 싶다. 2000년 역사를 간직한 경북의 중심지이자 의화 예고장 경북 의성. 삼한시대 주요 구조국가였던 고대 조문국의 숨결이 다시 부활해 2013년 4월 조문국 박물관의 문을 열었다. 금성산과 그 주변에서 숱하게 발견된 토기와 고분, 금동관, 금동신발 등은 어디에도 없는 의성 양식을 뽐내고 당시 의성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그뿐이랴. 긴 시간 고이 간직해온 역사의 흔적들은 현대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인 금성산의 정기가 흐르고 그 산 바로 밑에는 탐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을의 중앙엔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국보 77호인 탐리 5층 석탑이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운산에 자리한 고운산은 신라신문학의 의상조사가 지은 절로 임진왜란 때는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됐고 현대에 와서는 힐링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템플스테이도 열고 있어 꾸준히 사람들이 찾고 있다. 다인면의 대곡산은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서 1950년 이전까지 화전놀이를 펼치던 곳으로 유명하다. 천연기념물 제373호로 지정된 의성 제오리의 공룡 발자국 화석은 먼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물론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의성은 예부터 경북의 중앙에 터를 잡아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5년 완공 예정인 상주, 의성, 영덕을 통과하는 동서서초 고속도로와 중앙선 고속철도는 세종시와 서울, 동해와의 시간, 거리를 단축해 신도청 이전지와 인접한 의성이 사통팔달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산업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생태, 문화, 경제가 흐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조성된 낙단보와 위천은 관광과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의성은 전국 최초의 컬링 경기장을 열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여가생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아담하고 한적한 마을 역시 의성이 가진 또 하나의 테마. 금성산과 신라시대 의상조사가 창건한 수정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의성 산업마을과 생태공원. 이곳은 아날로그적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어 자연 생태 관찰과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산교육장으로 손꼽힌다. 기와마을로 알려진 점곡면 사촌마을은 전국 생활국악축제가 열리기도 한 곳으로 600년 전 형성된 전통마을이다. 천연기념물인 사촌리 가로수길을 따라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꼽히는 만취당이 자태를 뽐내고 당장이라도 옛 선비들이 그릭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곳이다. 전국의 파워블로거나 사진사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마을인 의성 숲실마을은 산수유 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만큼 산수유로 유명하다. 봄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마을을 물들이고 늦가을엔 빨간 산수유 열매가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주니 낭만과 감성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마을에 반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을 위해 나라에서 세웠던 향교 역시 의성에 남아있다. 의성 향교와 비안 향교 모두 조선 태조 때 지었지만 임진왜란 때 불이 탄 것을 복원해 위패를 모시고 향사를 지내고 있다. 매년 봄 산수유꽃 축제에선 노란 꽃길을 걸으며 산수유 음식을 맛보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초록색 마늘밭과 대비되는 풍경이 가히 절경을 이룬다. 해를 더할수록 그 열기가 전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문까지 두드리는 의성 국제 연날리기 대회는 25개국 3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다양한 볼거리와 추억거리를 선물하고 체험객들에게 전통의 의미를 되새겨준다. 전국 최대 외가리 집단 서식지인 의성군 신평면에서 지역민이 화합하는 잔치인 외가리 축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의성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자 전국 1위 생산량을 자랑하는 마늘을 주인공으로 세계 의성 마늘 축제가 마련됐고, 의성의 좋은 기후에서 맛있게 염은 자두는 7월 말 봉양 자두밸리 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데, 자두 따기 체험으로 달콤한 향과 함께 추억까지도 얻을 수 있어 오감만족 여행을 선물한다.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빙계 계곡에서의 빙계 얼음골 페스티벌은 여름철 빠지지 않는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가을이면 풍성한 의성의 모든 농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을빛 고운 대축제와 의성 쌀축제는 의성 군민들의 땀과 노력이 그대로 담겨있는 산물이다. 의성은 흥이 있고 그 흥이 이어져 오는 고장이다. 시끌벅적 군민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넘치는 축제가 지역의 특색에 맞게 멋지게 발전됐다. 민속놀이계의 절대강자 씨름은 의성을 대표하는 축제이며, 의성 씨름단의 활약으로 씨름의 고장이라는 명패를 거머쥐었다. 동으로는 수려한 산세가, 서로는 광활한 들판이 펼쳐져 있는 의성. 예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드넓은 안개평야가 형성됐고, 오래전부터 이어온 풍요로움이 현대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득이 되고 있다. 사시사철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컬러푸드들이 생산되는 의성에선 소비자들의 입맛과 식탁을 점령하는 농특산물이 줄을 잇는다. 화이트 컬러의 대표주자 쌀과 마늘. 오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땅에서 일모작으로 재배해 의로운 쌀, 황토쌀이라는 브랜드를 거머쥔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독특한 향기와 알싸한 맛이 일품인 의성 마늘은 뛰어난 효능과 품질로 전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10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된 마늘소 또한 의성의 자랑거리다. 레드 컬러의 중심 빨간 의성 옥사과는 베트남,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사과와 산수유 열매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의성의 기후 덕분에 껍질이 얇고 단단한 데다 과즙까지 풍부하다. 당도 높은 자두와 복숭아는 과육이 두껍고 맛이 깊은 청결고추까지. 농업이 힘을 잃어가는 이때 새로운 에너지와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의성관광 사진공모전을 통해 의성을 찾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최근 불어온 귀농 귀촌 열풍으로 의성 역시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곳이 되었다. 영농 초보자도 새로운 신화를 쓸 수 있도록 귀농 귀촌 특별지원팀을 운영하고, 맞춤형 정책을 내세워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마늘, 사과, 쌀, 고추 등 고소득 작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판로를 확보해 귀농 귀촌의 수도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친정 나들이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머물고 싶은 의성의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다. 또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고령 친화 모델 사업 전국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종합적인 노인 요양복지 시설인 노인 복지타운을 열어 행복한 노인 도시를 꿈꾸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자연장지를 개장해 안식처이자 휴식 공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의성군이 지닌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쉼터들이 질비해 있다. 자연과 어우러져 오롯이 자리 잡은 금봉 자연 휴양림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빙계 계곡의 신비로움이 발길을 모으고, 팍팍한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청정 자연 그대로의 매력을 만경천에서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이야기의 테마가 되고, 각양각색 축제가 지역을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가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땅, 의성. 이제는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곳. 군인이 역동적으로 함께 뛰고 누구나 꾸던 꿈이 현실이 되는 의성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